충남에 입주하고 있는 드림 디지텍 플러스라는 회사하고 반려동물 플랫폼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1,5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이 반려인들을 대표하고 또 이렇게 베트남까지 와서 이 베트남의 반려동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왔고, 저희 회사는 일단 플랫폼 회사로서 반려인들의 최고 큰 니즈인 동물 병원비를 절약해 주기 위해서 비문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일단 개발이 완료가 됐고, 그 비문 기계로 NFT화 해서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것까지 플랫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걸 완성되자마자 일단 베트남을 먼저 와서 이 베트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기 충남 테크노밸리에서 이렇게 저희들 회사를 조금 선정해 주셨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부스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기쁜 마음에 왔고, 오자마자 지금 MOU 벌써 우리가 3건 계약을 했고, 다음 내일 모레 토요일도 또 이렇게 계약하러 오신다고, 내일은 이 베트남 이 기업 이 실사 방문을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정말 이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서 왔고요. 현재 그 세이가라는 헬스케어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회에는 저희가 가지고 온 제품은 이어코코라는 제품이고요. 기능성 한방 주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전 소재 기업들을 조금 해외에서 좀 특히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줄 수 있게 해준다길래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네. 일단 베트남에 와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들 친절하시고 정말 한국과 좀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 이번 전시회를 좀 참가해서 좀 얻고 싶은 거는, 저희 제품이 일본에만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베트남에도 수출이 돼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바이오폴리텍이라는 회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먹는 콜라겐 제품이랑 기초 화장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트남은 항상 수출에 관심이 있는 국가였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이제 베트남 수출길이 열려서 이번에 2년 반 만에 베트남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어분들 너무 열정 가득하시고 저희 제품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국가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이번에 대리점을 좀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베트남 수출을 많이 하고 싶고요. 이제 베트남 수출을 통해서 이제 100만 달러 수출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